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극동대학교 홍보대사 이승민, 강진솔입니다. 우리 극동대학교는 수도권에서 1시간대에 통학 가능한 위치의 대학으로 전공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관련 산업에 적합한 융합형 인재 특성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또한 자신의 미래를 위한 자신감과 발전 가능성을 중요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학입니다. 자신감과 도전정신이 있다면 누구나 우리 대학의 다양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글로벌 소통 능력을 키우고 글로벌 히어로 프로그램의 장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극동대학교 곳곳을 저희와 함께 만나볼까요? 이곳은 극동대학교 정문입니다.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이 건물은 연학관입니다. 29개 다양한 노선의 통학버스 승 하차장으로 학생 여러분들이 극동대 캠퍼스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건물입니다. 이곳에는 편의점, 카페, 도시락 전문점 등 다수의 편의시설이 입점하여 있습니다. 연학관 오른쪽으로는 남학생 기숙사인 성지학사가 있습니다. 성지학사는 2인실, 4인실, 총 50개의 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92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인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대여실 또한 17개실 최신 시설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성지학사 뒤쪽으로는 체육활동 및 학과수업, 축제행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잔디 구장과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덕을 오르면 왼쪽으로 보이는 건물은 여학생 기숙사인 국제학사가 있습니다. 국제학사는 2인실, 4인실 총 94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6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외부인이 사용 가능한 단기 대여실 또한 28개 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제학사 지하층은 학생 식당 및 교직원, 외부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사 좌측에는 사회체육학과 수업 및 학생들의 체력 단련을 위한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국제학사 오른쪽으로 보이는 건물은 공학관입니다. 과학기술대학 학생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학관 내부에는 소속학과 및 산학협력단, 교수학습센터, 학생상담센터, 교양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공학관에는 반도체 장비실 및 e-러닝 스튜디오, 체력 단련실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공산기념관입니다. 극동대 10주년 기념으로 지어진 공산기념관 입구에는 우리 대학의 상징 동물인 호랑이 동상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우리나라 전래동화나 민속화에 자주 등장하는 백수의 왕으로 대적할 자 없는 무서운 힘과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정신을 겸비한 무사도의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본교가 지향하고 있는 백전불굴의 벤처정신의 지도자로서의 기백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산기념관에는 항공시뮬레이터 훈련센터와 항공기내 막업실이 있으며 항공대학 소속의 항공운항서비스, 항공정비, 항공운항학과 및 언론홍보학과가 있는 곳입니다. 학생처, 국제협력처, 한국어교육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위쪽으로 보이는 건물은 최근에 신축한 시습동으로 항공정비실습 및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이 있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대학본부입니다. 건물 1층에 있는 역사관을 포함하여 총장실, 교무연구처, 사무처, 입학홍보처, 기획처 등 대학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들이 위치해 있으며 4층에는 정보관리센터 및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위로는 사회과학대학 소속학과가 있습니다. 대학본부 오른쪽으로는 학생회관이 있습니다. 학생회관 안에는 학생식당, 편의점, 서점, 동아리실, 총학생회실 등 다양한 학생들의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학생회관 위쪽으로는 예술관으로 디자인학과,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미디어 영상제작학과, 연극연기학과 등 미디어 예술대학 학생들이 실습 및 수업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예술관 5층에는 많은 인원이 특강을 진행하고 행사를 갖는 소강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체육관에서는 우리 대학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과 사회체육학과 학생들 실기수업으로 사용하며 대학 농구리그 및 지역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극동대 여자 농구부 선수들의 연습장소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보건관으로 의료보건과학대학 소속 간호학과, 안경광학과, 방사선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가 있는 곳입니다. 학과별로 다양한 의료보건 실습실이 있습니다. 또한
내부 도서관은 736개 열람석 및 13만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전자책 9만여 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서가를 비롯한 멀티미디어실, 열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우리 극동대의 명소인 호수가 위치해 있으며 여름엔 각양각색 꽃이 피고 분수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교내 라디오 방송 음악을 들으며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끝으로 관광관입니다. 이곳은 초등특수교육학과, 중등특수교육학과의 사범계학과와 사회과학대학 소속 호텔외식조리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와인실습실, 호텔외식조리실습실, 카지노실습실 등 다양한 교육실습 장소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만나본 극동대학교 어떠셨나요?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지나 세계로 진출하는 대학,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극동대학교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극동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